총 용량이 1.38MB에 사용 공간이 200KB가 기부 사용되고 있고 여유 공간이 1.17MB가 남아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들고 오는 컴퓨터는 막 이런 걸만 들고 왔잖아요. 저번에 한번 근데 들고 온 적이 있었나? 5만원짜리 컴퓨터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 말고 오늘은 그것보다 더 한참 옛날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 컴퓨터입니다. 매직 스테이션 CP25 삼성의 2004년 2월에 제조가 된 제품입니다. 이거 윈도우 키가 있네. 그래서 삼성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그래서 어디서 사가지고 왔냐? 바로 당근마켓에서 사가지고 당근마켓 뒷건 거 아닙니다. 봅시다. 일단 컴퓨터를 보면서 사양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뒤편 포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컴퓨터 전원 케이블 꽂는 곳인데 여기는 반대로 돼 있고 아웃풋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지? 이거 어떻게 쓰란 말이지? 이건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류장치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꽂고 아웃풋을 열로 뽑아가지고 쓰는 거. 근데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 D포트는 PS2. 요즘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 마우스 포트 자체가 두 개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RGB 포트. 요거는 프린터. 아, 프린터 보트 개 오랜만에 보네. USB는 당연히 1.0이잖아? 2.0 4개겠죠? 그리고 오디오 3개는 요즘에 다 있는 거고 그래픽카드가 이제 좀 중요한데 그래픽카드는 DVI가 아마 D일 거예요. DVI도 여러 개가 좀 나눠져 있는데 DVI랑 RGB 그리고 이건 뭐지? 비디오 아웃 이거는 그런 데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콘솔 게임기에 이런 포트 달려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고 램 포트가 메인보드 내장에 안 돼 있고 외장 램 카드로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전면에 CD 포트하고 플로피 디스켓 뭐 이렇게 있는데 켜서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는 거 하고 컴퓨터를 까봅시다. 뭐야? 이게 벗기는 게 이렇게 벗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와, 아니 이게 존나 무겁네. 쟤만 벗기니까 쟤 벗겨도 무겁다. 안쪽 구성은 와 진짜 완전 옛날 컴퓨터. 이쪽에 파워가 이제 상단 파워 요즘엔 극혐하죠. 왜냐면 공기 흐름 자체가 전면에 들어와서 상단 파워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파워 상태가 금방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상단 파워는 요즘엔 절대 안 씁니다. 하드디스크도 포트가 야씨 이거 이 케이블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은 요즘 전원 케이블도 다 사타를 쓰지만 몰렉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CD 포트 같은 경우도 이 친구로 돼가지고 이것도 아마 ID인가? 그걸 겁니다. 뭐 쿨러도 볼 수가 없네요. 쿨러도 이상하게 생겨먹었습니다. 방열판이. 그리고 램은 특이하게 메모리가 3개네요. PC2700U DDR1이야? PC2700이 256MB 그리고 CL이 2.5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단면 램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9212? ATI구나. ATI면은 AMD 그래픽카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말고 구매했을 때 글카를 하나를 더 주셨는데 시그마구나. 시그마 MX400입니다. 저는 이 글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MX400인 거 보니까 이름을 엔비디아 거 그냥 쓴 느낌인데 왜냐면 옛날 엔비디아 시리즈 중에서 MX400 있잖아요. 이거 엔비디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를 한번 켜봅시다. 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키보드도 주셨어요. 키보드도 샘슝의 무슨 키보드예요 이거? K692VL이라는 키보드입니다. 이건 2004년 거 아니었나? 2006! 컴퓨터보다 오래 안 됐네요. 컴퓨터 물어보면 몇 년 된 거지? 이번에 수능층 친구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겁니다 아닌가요? 고2랑 똑같은 건가? 아무튼 님들이랑 같이 태어났어요. 그 정도로 옛날 컴퓨터입니다. 와! 야, 이 소리! 개 오랜만이에요. 이잉! 하고 돌다가 이 DVD 안에서 찌걱찌걱 하다가 띡! 소리 나는 거. 옛날에 컴퓨터 다 이랬어요. 바이오스로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펜티엄 4 시스템 버스였네요. 아까 전에 533은 533MHz 그리고 메모리는 1.2기가 오 켜진다. 윈도우를 시작하는 중. 야 윈도우 2000입니다 이게 국룰이거든요. 윈도우 윈도우는 98이 잘 됐잖아요. 98 다음에 2000 아닌가 근데? 두 개는 나름 나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미가 개처망하고 그 다음 나온 XP가 개잘되고 비스타 개망하고 7 나름 잘 되고 8.1 망하고 10 잘 되고 있죠. 근데 이제 10부터는 버전을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 무선 박스 대박.
윈도우 2000 프로페셔널. 중고 초등학생에는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봤었습니다. 저는 윈도우 98, 95 도스까지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필딱이에요. 아, 윈도우 CPU 사용량이 이렇게 듭니다. KD처럼 옛날에는 키로바이트로도 보였어요. 메모리 양이 이게 메가바이트가 아니고 키로바이트로 이렇게. 인터넷을 들어가 볼까요? 뭐야? 옛날 거로 요즘 그게 안 되는 건가? 난 진짜 옛날 과거로 돌아간 줄 알았네. 구글은 제대로 뜰까요? 어, 구글도 완전 틸작처럼 뜨네. 모질라 파이어폭스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이버 뜨긴 뜬다. 와, 색깔 봐. 와, 디스크, 컴팩트 디스크가 D 드라이브로 적혀있네요. A 드라이브, 이거 플로피 A 드라이브 있는 거 아는 사람? 필딱입니다. 항상 이제 컴퓨터를 깔 때마다 C 드라이브만 항상 로컬 디스크로 잡혀있길래 왜 C부터 시작하지 하셨죠? 네, A에 플로피가 있습니다. B는 뭔지 모르겠네요. A에 플로피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튼 얘는 C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 플로피가. 플로피는 그 중고 아저씨가 준 거라고 하고요. 1.44MB 플로피는?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총 용량이 1.38MB에 사용 공간이 200KB가 기본 사용되고 있고 여유 공간이 1.17MB가 남아있습니다. 옛날 CD 쓰던 세대보다 더 전이신 분들은 여기에 막 게임 여러 개로 이제 지금 악취파일 나눠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CD도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플로피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CD! 와, 씨! 롤코타! 롤코타 1도 아니고 2를 갖고 계시네. 근본이죠, 여러분. 근본입니다. 이건 뭐야? 아, 동물 철권이구나. 컴퓨터에서 주로 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오락실에 있었었죠? 그 CD, 와! 이 CD 케이스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거 비슷하게 생긴 거. 이게 집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냥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이건 보여주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오피스 꾸몬 거잖아 이거. 여러분 옛날에는 국룰이었어요. 왜냐면 개비쌌거든요 옛날에. 미친 듯이 비쌌어가지고 아마 꼽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해볼 거 중에 근본은 롤코타 해야 됩니다. 롤코타. 와우. 어, 기가 막히네요. 와, 보이십니까? 필요한 공간이랑 사용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키로바이트로 떴어요 옛날에는. 힘들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안 돼요. 야, 이거까지 안 되면은 노답인데? 에반데, 나 에바 1스택입니다. 뭐야? 호환용, 지포스 부두. 지금 여기 달려있는 글카가 ATI니까 호환용을 해야겠죠? 아, 부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두 모르시죠? 요즘엔 다 MBTI 글카밖에 모를 거야. 아, 안타깝습니다. 게임이 아무것도 안 돼요. 글카 사양이 너무 구린 거 아닐까? 그니까, 네, 사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와, 정겹다. 아, 씨발! 어, 됐다. 글카가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글카가 그게 문제가 있나 본데요? 글카 드라이브? 드라이브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희준님 밥을 먹을게요. 네, 아까 드라이버 설치가 안 돼서 안 됐었는데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 게임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 오, 사람들 옵니다. 옛날에 이 개꿀잼이 이거거든요. 사람 집어가지고 살려줘요! 다 집어가지고 한번 넣고. 오! 트루컬러 32비트 있네요. 오! 아이콘들 개깔끔해졌어요. 어! 이러면은 되지 않을까? 해상도를 FH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게 옛날 컴퓨터인가 싶네요. 오! 아니 되네! 아무튼 컴퓨터가 생각보다 그냥 디자인 테마팩 낀 것 같은 느낌? 그 정도 느낌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 또 있잖아! 그 게임! 하, 개꿀잼 게임을 잊고 있었네요. 지뢰찾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개꿀잼 게임인 거 알고 계세요? 저 개잘합니다. 저 이제 맞춰볼게요. 아! 아무튼 이렇게 오늘 18년 전 컴퓨터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도 솔직히 옛날 건데 이 컴퓨터보다 더 옛날, 제가 옛날에 써봤던 컴퓨터 중에 도스 그 친구는 컴퓨터가 이게 아니고 컴퓨터 본체가 밑에 있었어요. 컴퓨터 본체 밑에 있고 CRT 모니터가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목도 했었고 그때 막 천리안 막 이런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옛날에 저 어릴 때 했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 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컴퓨터가 구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그런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 개시끄러워 진짜.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 쓸 때 부모님을 피해서 숨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컴퓨터 꺼지는 속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거기다 개시끄러워.